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직장 동료 30대 중반, 두 분도 국제결혼 추진 중입니다. 한국 여자와 소개팅 했지만, 너무 노답이라서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 방송에 국제결혼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있죠. 국제결혼 하신 분도 있고. 근데 요즘에 보면 뭐 소개팅, 한국 여자하고 소개팅 했는데 잘된 케이스를 좀 보기 힘든 것 같아. 뭐잘 됐으면 제 방송에 안 오겠죠. 잘 됐으면. 요즘에 소개팅에서 이렇게 만남이 성사되고 연애까지 가는 사례도 잘 없고 결혼식도 잘 없는 것 같아. 예전보다 괜찮은 이성을 만나는 게더 어려운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뭐 여자분들 입장에서 괜찮은 남자 없어가지고 안 되겠지만 뭐 저는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 감히 말씀드리면 멀쩡한 여자가 없어요. 요즘 남자들 또 여자한테 막 그래 목을 매지 않거든. 그래서 그런 말 해. 남자들이 애프터를 안 한다고. 그럼 애프터를 자기가 해야 될 거야. 나 이것도 웃겨져, 여러분. 아니, 아쉬운 쪽이 애프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남자가 여자한테 애프터를 해야 됩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야. 이것도 갑질이잖아, 일종의. 아쉬운 쪽이 해야지. 소개팅도 상당히 좀 부조리가 심합니다. 왜냐하면 소개팅 가면 보통 밥이나 식사를 남자가 사요. 그래서 일부러 비싼 거 얻어먹으려고 나온 사람도 있어. 전날 집에서 있잖아요. 다 먹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로. 남자한테 얻어먹으려고. 그래서 일부러 막 고깃집 가져간 사람도 있어.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그렇게 만나고 나서 남자가 여자한테 애프터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보고 싶다고 연락을 줘야 돼. 이것도 솔직히 소개팅 문화도 굉장히 뭔가 좀 변질됐다 생각 안 됩니까? 남자가 여자가 마음에 드는 쪽이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요즘 여자도 웃긴 게 뭐냐. 요즘 남자들이 뭐 야갔다. 소개팅하고 나서, 애프터 안 해준다. 그 지들이 해, 지들이. 니들이 해야 되지. 니들 뭐안돼 도대체.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요즘에 소개팅 같은 거 함부로 해주시면 안 됩니다. 괜히 소개팅 아무나 해줬다가 주선자하고 같이 원 플러스 원으로 같이 선조 나옵니다, 같이. 컵 메탈이 왜 주선자를 사왔습니까? 마음에 안 들었다고요. 약간 요즘에 소개팅이 보면 뭐 괜찮은 아가씨를 만나는 게 아니라 뭔가 재고 처리만 같죠, 재고 처리만. 그냥 뭔가 실험용 쥐 같죠, 그냥. 그냥 그 주변에 남아도는 사람 있죠. 남아도는 사람 그냥 아무나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하루 데이트해 주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죠. 좀 죄송한 얘기지만 남자분 잘 들으세요. 네, 소개팅에 괜찮은 여자가 나올 거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괜찮은 여자 누군가 만나고 있다거나 이미 뭐 결혼했겠죠. 그러면 결혼했거나 이제 연애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자가 나이가 먹으면 그런 사람들 중에 속물근성이 많잖아요. 아, 자기가 철저히 한 여자. 예쁜 여자네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자기가 철저히 안한 여자, 반대 스타일은 어떤 여자입니까? 게으른 여잔가? 아, 자기가 안한게 뭔지 알겠다. 몸매 관리를 안한 사람인가 보다. 예. 보니까 좀 살집이 있는 분이었나 보다. 그 여자분이. 아, 그거였구나. 근데 이제 남자 달아야 돼. 여자 달아야 되고. 이제 뭐 소개팅 같은 데서 짝을 구한다거나 잘 되는 건 힘들어, 이제. 특히 나이가 먹어서. 나이가 먹고 나서, 그러니까 서른 지나고 나서 소개팅은 소개팅이 아니라 선짤이잖아, 선짤이. 왜냐? 선짤이에 나올 만한 대화가 주어 가거든요. 보통 여자가 남자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소개팅은 뭘 물어봐요? 뭐 좋아하는 게 뭐냐? 어떤 영화 좋아하냐? 고운 가는 거 좋아하냐? 취향 어떤 거 좋아하냐? 좋아하는 남자 어떤, 좋아하는 여자 어떤 건 이런 거 물어봐야 이게 소개팅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먹고 나서 만나면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짜고짜 남자한테 직장 어디 다니냐 물어보잖아요. 직장 어디냐 물어보고 연봉 얼마냐 물어보고. 근데 웃긴 게
내가 대답해주는데 저 사람은 능력이 별로 대단하지 않아. 내가 봤을 때 사회적 레벨 봤을 때는 아는 척안 하고 지내는 사람인데 여자가 나와가지고 나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막 테스트를 해요. 기분 나쁘죠? 이게 정말 기분 나빠. 내가 왜 그런 데서 대답을 해줘야 되냐 말이야. 저 사람 레벨이 난확 차이 나는데 벌이도 안 좋고 직장도 안 좋고 뭐넌 돈도 없는데 여자가 나와가지고 딱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그런 자격이 있어? 무슨 그런 자격? 그래가지고 짝을 만나겠냐고. 이거 재밌어서 나오는 겁니까? 재밌어가지고. 근데 어떡하죠? 이제 안 나갈 텐데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이제 안 나갈 거야 이제. 요즘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나이가 좀 찼잖아요. 앞으로 이제 시대가 변하는 게 여자가 나이가 많으면 이제 아예 나가지도 않을 거예요 남자들이.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서 나이 먹잖아요. 그럼 더 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여자 나이 35살 넘어가면 그냥 보지 말라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죠. 남자들이 이제 흑화가 되잖아. 그럼 34살도 보지 말라고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33살도 보지 마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자분들 왜 이렇게 됐을까? 아니, 저 나이 때 여자분들 좋은 여자분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좋은 여자가 없어요. 남자 입장에서. 좋은 여자는 없고요. 하자인 여자는 많아요. 컴퓨터니 그렇죠. 하자인 여자는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하자 있다는 사실을 몰라. 하자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채워줄 수 있는 남자를 원해요. 아니 그런 남자가 바보겠냐고. 여자분들 웃긴 게 뭐냐? 왜 자기가 부족하면 그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은 사람들 더 높은 레벨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죠? 그게 됩니까 그게? 아니 레벨이 비슷하게 맞춰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약간 좀 나사가 빠져 있어요. 보이든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꾸 막 유행하는 거 있잖아. 뭐 트렌드 같은 게 이제 예민하게 발동하고. 아직도 자기는 꽃밭에 있어. 누가 봐도 불안한 게 본인인데. 오히려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커버메탈이. 아, 진짜 이 사람은 결혼 못하면 정말 힘들게 살겠다.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속으로는. 야, 이 사람은 이제 이제 나이 몇살더 차면 이제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하겠다. 나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저러다가 나이 차서 진짜 연애 같은 거 끊겨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 걱정됩니다. 이제 국제연애 해가지고 많이 넘어가게 될 텐데, 나이 먹어서 결혼한 케이스가 점점 없어져요, 객관적으로.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미 다이 차신 분들은 사실상 끝났어요. 언제까지 배짱을 튕길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고모가 하는 말이, 요즘 여자애들, 왜 이렇게 비현실적이냐 그러더라고요. 대기업 신입사원도 새우 300 중반 언저리인데 월 500, 600을 왜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냐 그러더라고요. 인스타, 페북, 트위터, 틱톡, 신데렐라 드라마, 재벌 드라마 이런 것만 보고 그게 디폴트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냥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입니다. 멘탈이 정말 안 좋아요. 진짜 지금 여자분들 MP 성향 가진 사람들 많아졌어요. 과거보다. 왜냐? 우린 현실을 살기 때문에 당연히 남자건 여자건 현실적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가상 공간에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뭐 그런 판타지 게임을 하더라도 게임 속 상황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구분해야 되죠.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여자분들 왜 그렇게 비현실적이냐? 간단합니다. 비현실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비현실 사회에 대입하면 보기 때문에. 그러면 왜 비현실적으로 보냐? 비현실적인 것을 진짜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멘탈이 안 좋은 거죠. 멘탈이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런 비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여자분들 절대다수가 능력이 별로라는 거죠. 능력이 쥐뿔 대단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재정적인 사항이 안 좋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능력이 안 좋고 뭔가 열등감이 가장 강한 여자일수록 이런 미디어에 관련된 소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마카세, 해외여행, 명품 같은 것들에. 왜냐면 내가 그만큼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소비로
많이 부족함을 채운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신입사원도 새우 300 준비 완전히. 여러분, 새우 300 준반도 대기업 중에서 굉장히 레벨 높은 데만 줍니다. 모든 대기업이 새우 300 준반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그 신입사원 대졸 연봉자 평균 한 4천만 원이에요. 300도 안 주는 데 많습니다, 여러분. 300도 안 주는데.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이 삼성 LG만큼 이렇게 챙겨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대기업 중에 상급이고요. 대기업도 연봉 적용되고 계열사 중에서 후달리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한 300만 원대, 300만 원. 300만 원에서 이제 그 사이 걸터 있는 정도. 월 500, 600을 왜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냐? 왜 쉽게 얘기하냐고요? 자기는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는 방구석 백수거나 아니면 이제 일을 쉽게 그만둬서 그래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 돈 벌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저 500, 600을 벌려면 얼마나 힘들게 되는지, 얼마나 사회적 짬밥이 높아야 되는지, 얼마나 숙련도나 위험도가 높은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500, 600을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무서운지 모르는 거죠. 세상이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간 생각하는데 정작 그 세상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건 별로 없어. 남자분들은 알죠? 500, 600 번다고 이제 말하면 어떤 생각 듭니까? 와, 이 사람 대단하구나. 와, 이 사람, 뭐, 전문직인가? 딱 드는 생각이, 이 사람 전문직인가? 아니면, 뭐, 대기업의 한 부장도 되시나? 아니면 뭐, 좀, 기술이 있는 그런 일을 하시나? 좀 위험하고 기술이 있는 일을 하시나? 딱이 생각이 되잖아요. 왜냐, 그래야 저 돈을 받으니까. 근데 여자분들 저거 모르죠. 왜냐? 직업에 대한 시야가 굉장히 좁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재벌들이 막, 정장 입고, 일은 안 하고 자기랑 데이트하면 놀아주니까, 500, 600이 쉬워 보여. 500, 600이 쉽다는 느낌 한번 불어보세요. 여자 몸으로 밖에 나가서, 누구 도움 없이, 500, 600을 벌어보세요. 근데 여자분들 중에 500, 600 버는 사람이 없거든요? 없어요. 전문직을 제외하면 사실상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만큼 일을 안 하니까 그래. 그만큼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무식한 겁니다. 자기들은 돈을 그만큼 벌어본 적도 없고 사회 경험도 없는데 500, 600 우습게 보는 것 자체가 좆밥인 거야, 자기가. 자기가 좆밥인데 좆밥인지 모르는 거야. 이것만큼 무식한 게 없어. 결국 저런 마인드 때문에 본인은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자꾸 이상한데 정신 팔려 있다가 나이 먹고 현타를 세게 맞는 거예요. 이게 위험합니다. 난 여자분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젊었을 때는 저렇게 비현실적으로 생각하다가 저 비현실적으로 평생 저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나이 먹어서 현실을 맞는데 그 현실 데미지 받는 데미지가 엄청 세게 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남자들은 이제 현실 데미지를 한 50씩 꾸준하게 받는다고 치면 여자는 600에 700의 데미지가 한 번에 옵니다. 분명히 한 번에 와요. 근데 이 멘탈이 약한 상태에서 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멘탈을 정신 못 차린 거야, 이게. 그러면 어떻게 현타가 세게 오냐 하면 여자가 30대 후반 되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 현타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결혼 못 한다. 여자로서 이제 연애 못 한다. 여자로서 이제 못 한다. 그리고 직장에서 안 받아준다. 그리고 이제 돈이 안 벌린다. 이 어떤 현타가 한꺼번에 옵니다. 한꺼번에. 남자는 한꺼번에 오는 경우 잘 없는데 여자는 한꺼번에 와. 비현실적으로 쭉 있다가 이 어떤 내가 벌려놓은 것들에 대한 어떤 책임의 대가가 한 번에 와. 근데 그걸 받아들일 멘탈이나 어떤 훈련도 안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신 못 차린 거야, 이게. 그럼 권투 주먹 이제 맞아본 적 없잖아요. 맞아본 적 없는 헤비급 주먹이 네방 날라와. 어떻게 돼, 일반 사람이. 그냥 죽죠,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못 일어나죠, 여러분. 그래서 여자분들도 있잖아요. 현실을 체감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인 연습해야 돼. 나이 먹어서 비참해지기 전에. 이게 비현실적이라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망상에 빠져 있다는 거잖아. 근데 망상에 빠져 있다가 어느 순간 현실을 봐야 된단 말이야. 한
한참 이제 망상에 빠져있다 나이 먹은 현실을 보잖아. 그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현실을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여자분들 절대 다수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으니까 눈을 낮춰야 됩니다. 눈을 낮추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본인 인생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